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물고기에 물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소꼬랑댕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6일 동안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가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말씀을 생각하는지 잠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지중해를 뒤집어 엎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그를 바다에 빠뜨리고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들어간 큰 물고기 배 속에는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 같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회개가 상실된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어떤 사업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보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사명을 맡기는 걸 생각했고 그제서야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걸어가는 큰 니느웨 성을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더니만 그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려던 심판을 취소했다라는 장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두 번 부름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을 때 내가 거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의 부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했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는 대목을 생각했습니다. 4장에 들어와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 보고 요나 선지자가 기뻐하자고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냈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방등불을 가지고 너는 방등불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자원을 분별치 못한 어린아이가 12만여 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짐승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는 질문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면 요나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요.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나오는데 4장 마지막에 마치는 말을 보면요. 그 부분이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보통 말씀을 맴지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요나도 니느웨 성 사람들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는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장면을 보고서 괴로워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툭 던지는 것으로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는 11절 말씀이 요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서를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7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나 얘기를 계속
계속하면서 요나 이름의 뜻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비둘기는 지금도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요나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비둘기처럼 늘 평온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살아가야 정상인데 당대의 위대한 요나 선지자가 1장에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2장에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3장으로 들어와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4장에 와서도 요나의 마음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의 이름에 걸맞는 비둘기라는 평안한 그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 언제 노력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요나서 4장 11절을 본문으로 하고 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요나서는 4장 12절이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봐요. 요나서 1장에 정신 못 차렸어요. 2장에 정신 못 차렸어요. 아직도 3장에도 정신 못 차렸고 4장에 와서도 니느웨 성 사람이 회개한 걸 보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과연 정신을 온전히 차렸을까? 궁금한 문제죠. 그 다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독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 문제라는 거죠. 그 궁금한 문제 두 가지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니느웨는 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했죠. 가돌 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만 큰 것이 아니라 악하기도 세계 최고였다. 으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고 심판을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를 해도 화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좀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기도해도 좀 잘하고요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느린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화끈하게 회개를 하냐면 아수르 왕 대제국의 왕이 왕의 자리에 벗어나서 제 위에 앉았다고 했어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왕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신하들도 백성들도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배옷을 입혔고 짐승도 금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를 회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되었을까?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회개한 이후에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최대한 확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고 아수르의 명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건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니느웨 성은 세계 건축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아수르는 군사 정복으로 약탈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강함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적군을 쳐들어가는데 주전 722년에 요나 선지자가 고향을 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느냐 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재미난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모아서 남쪽 이렇게 심장부까지 압박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다가 니느웨 성이 회개한 다음 140년에서 150년경이 흘렀을 때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조상이 100년 어간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굉장히 잘 살게 되는데 시대가 140년 정도, 150년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마음 잊어버리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삶처럼 다시 악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악하게 지났는지 알려고 하면 오늘 요나서 읽었죠?
요나서 다음에 성경 내용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요나서 다음에 어떤 성경이 나오죠? 미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미가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여러분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알고 싶으면은 요나서 다음에 미가를 지나고 나훔서 3장만 읽어보세요. 나훔서 3장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훔선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성을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훔서 한 절만 제가 말씀드리면 나훔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니느웨 성이 범죄해서 그 성을 피의 성이다. 피의 성.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훔서를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니느웨가 정복한 하는 나라 사람들이 니느웨 때문에 끊임없이 악함을 때문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니느웨 나훔선자를 통해서 다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요나선자가 사역한 다음에 1세기가 지났을 때 다시 교만하고 다시 깊은 죄악에 빠져서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망됩니다. 아수르 나라 니느웨는 다시 말하면 612년경에 다시 죄를 지고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니느웨는 그로 통해서 끝났습니다. 612년 아수르 니느웨는 그 나라가 종식을 취해버립니다. 니느웨가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부흥한 길을 열어줬어요. 다시 범죄하고 다시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그 나라는 주후 전 612년경에 멸망을 시키는 것으로서 니느웨는 완전히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종식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네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흥망성쇠는 내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니느웨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눈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고 복을 주지만 아무리 훌륭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요나선자를 얘기할 때 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나선을 또 인용했고요. 또 하나는 요나선을 든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여기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들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를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요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내 삶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야 온전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나훔서를 보면 결국에는 이 니느웨 성은 멸망당한다가 다시 메시지가 전해지고 612년 니느웨는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요나서에 나온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고기 배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진정한 순종을 하지 않고 겉모습만 순종한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편협하고 이기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런 요나가 잘못된 걸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문 교육을 시켰고 부드러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면 요나서의 말씀을 요나가 많이 보고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 물어볼 수 있죠.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싸가지 없는 요나. 1장에서도 신통찮고 2장에도 신통찮고 3장에도 신통찮고 4장에도 신통찮았던 요나. 하나님이 해도 해도 안 돼. 이 요나는 어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버렸다. 1번. 두 번째.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셔서 요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2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인 사람. 2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첫째 같냐? 하나님이 싸가지 없는 요나를 아무리 해도 구제불능이야 얘를 포기하겠다고 포기해버린 방법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살을 가지고 요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거다. 여러분은 2번 얘기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요나서는 4장 11절까지 밖에 없어 12절에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정답은 잘 보면 보입니다. 요나서를 잘 파악하면 보인다는 걸 조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기록자는 누구죠? 일부에는 그 얘기만 모르더라고. 이사야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니까 답을 못해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 이사야고 에스겔서를 기록한 사람 에스겔이죠. 그럼 요나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나죠. 요나.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도 인정했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요나는 분명하게 그 시대에 훌륭한 예언자였다고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왜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나쁘게 자신을 기록했을까? 답을 찾아볼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을 쓸 때요. 자기 자신이 얘기할 때 항상 좋은 것을 미화를 시켜서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도 자서전을 남긴 분들이 여러분 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자서전 1권, 2권에서 뜨거운 책 두 권을 남겼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후에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 제목으로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1년 어간 준비해서 남겼고 엄청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김대중 자서전 1권, 2권 다 읽어봤고요. 대통령의 시간을 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5년 동안 임기를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업적을 남겼는데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대통령들이 전부 다 자신의 업적을 대단한 걸로 미화를 싣고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백성들의 평가를 보고서 내가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들어보지 못했어.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은 굉장히 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자서전에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나도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미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보고 임명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유대인이라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걸 용납하고서 못 갔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했더라. 물고기 배 속에서 나는 아무 부족함 없이 3일 동안 살아왔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내 한 사람 말로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하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내 말로 통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내가 유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치밀어서 나는 구원받는 그들에게 함께 있지 못하고 뛰쳐나버렸다. 난 이런 불만한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풀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요나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그대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왜 요나는 자기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쓰기 시작했을까? 이유는 하나는 니느웨 사건 이후에 요나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부족한지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후에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면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 중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같이 이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도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으니까 당신들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의미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한경진 목사님 다니잖아요. 서울 영락교회에 목사님, 월 목사님이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종교적인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수상합니다.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한국교회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잡고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답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노벨상과 같은 종교적인 노벨상, 템플턴상을 수상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어느 사람이 한경진 목사를 비웃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렇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템플턴 사람 수상하셨구나, 진실된 분이구나 하면서 그분을 더 높이 떠받은 기회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이 항상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나가 회개하고 완전한 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잘못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변화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장에는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죠. 2장에는 물고기로부터 마른 땅으로 호출되게 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3장에는 니느웨 사람들까지 아낀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4장에는 니느웨 성에 있는 아직도 자아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12만여 명과 가축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느냐 하면 니느웨 성 사람이 아니라 요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일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사랑이 오고 사랑 표현합니다. 자신이 뭐라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추격하시고
물에 빠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 밥으로 인생을 마쳐드릴 자신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두 번 기회를 주셨다. 두 번 기회를 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회개하는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가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은 거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랑을 완벽하게 깨달으니까 요나서를 그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의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나 바보 돼도 좋아. 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해도 관계없어. 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관계없어.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바보가 되어도 좋으나 하나님은 높으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 나는 바보가 돼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바보 취급을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말씀이 요나서라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버렸을까? 아니면 요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물을 때 답은 요나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는 지금으로부터 구약성경 주전 760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2800년 어간 전의 사람인데, 요나서에 나온 요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는 거죠. 요나, 나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일정의 단계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주고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힘든 단계에 와 있는지, 일정 후반의 단계에 있는지,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더 힘들어 숨을 쉬고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할 때 나와 독대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때서야 제대로 기도하는 2장의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두 번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온전한 순종이 아닌 억지로 교회에 나와 억지로 주님을 따르는 3장의 단계에 와 있는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는 4장의 단계에 와 있는지, 아니면 요나서는 5장은 없지만 만약 5장이 있다고 하면 이 요나가 자기의 진정한 회개 후에 자기의 약점까지도 노출돼도 괜찮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5장의 단계, 4장 후반의 단계에 와 있는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 4장 이후에 5장에 와 있는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될 때까지 끝없이 추격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이 지금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봐야 힘든 것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절망의 환경밖에 없어요.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가는 게 더 힘든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끝없이 추격하고 있다. 그 추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져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이제서 온 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불러서 온 거죠. 그러면 이왕이 하나님 좀 섬기고요, 이런 힘든 가정 안 겪어주는 잘 섬기면 어떨까요?
이미 하나님께 내가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불러온 분은 이제부터라도 딴 길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삶의 자리에서 내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분,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